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을 좀 만들어 보고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태스크는 이제 오드볼 태스크라고 부르는데 아마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 뇌파 공부하면서 특히 ERP, 사건 관련 전이 공부할 때 C300이라고 하는 성분을 접했을 거예요. 아니면 인지심리학 공부하실 때뭐 주의 쪽 파트 할때 오드볼 테스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청각도 가지고 실험하기도 하고 시각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을 이용해서 오드볼 테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청각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병원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조현병 환자들 대상으로 뭐 청각 연구할 때 뇌파에서 뭐 뚜뚜뚜뚜뚜 띠 하면 띠에 대해서 이제 P300이 뜨는 거를 관찰할 수 있다. 뭐 대충 그런 연구를 어디서 본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저는 시각을 가지고 할 거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 화면이 사각형이 떴을 때, 다시 얘기하면 사각형의 색상이 빨간색일 때는 이제 왼쪽 손가락으로 F키를 누르고 그 외에 파란 색깔 계열의 색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오른쪽 검지로 J를 누르게끔 검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실 때 Z랑 슬래시 쓰거나 뭐 아니면은 뭐 X랑 M 쓰거나 뭐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F랑 J를 쓰는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F키랑 J키를 보면은 그 키보드 쪽에 약간 뭔가 우둘투둘한 뭔가가 있어요. 거의 모든 키보드에 보면 F랑 J키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내가 왼손으로 누르는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누르는지 그 키보드 버튼 누를 때 자각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F랑 J를 선호한다라고 하십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만들 거고, 그럼 이제 실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답기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극 유형별로 색상 선정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어찌됐건 이제 지금 저는 사이코파이 폴더로 가서 보면은 오드볼 데스크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을 만들어 볼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만들 때, 몇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밑에 있는 플로우를 먼저 어느 정도는 다 그려놓고, 안에 거를 하나하나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이 시작했을 때, 그럼 이제 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인스트럭션이 먼저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인스트럭션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행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시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행만 띡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 신경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점이라고 해서 과제 자극이 나오기 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간을 넣어주도록 하죠. 그거를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구간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넣어주려면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주려면 안 넣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연습인 만큼 피드백을 넣어주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피드백 FPP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태스크가 끝나면은 끝났다라고 알려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갑자기 딱 끝나버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태스크 엔드라고 알려주는 구간을 넣어주도록 하죠.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저는 안내문을 써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한 시간 두지 않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본 배경 색상이 회색인 만큼 검정색은 해줘야지 좀 대비가 돼서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처음 과제 시작할 때 텍스트 값을 안내줘야겠죠. 화면에 나타나는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각형의 색상을 보고 빨간색 계열이면 J키를 F였나요? F를 파란 계열이면 J를
최대한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연습 삼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로 제시를 하는데, 전 통상적으로 실험할 때 이렇게 텍스트로 하진 않고, 이미지 파일을 따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꾸며지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거 만드는 것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이 과제 시작하려면은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추가해줘야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과제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누르고 이제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파일럿 모드로 계속 쭉 해볼게요. 나중에 본 실험 돌아갈 때만 한번 모드 바꾸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테스트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ttempting to measure 이렇게 나오는데 안내문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가겠고,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과제 끝날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는데 과제가 안 끝나네요. 이거는 조금 재수가 없는, 그러니까 맥북을 쓰는 경우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바눈키 입력, 바눈키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그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뭐랄까, 맥에서 IO 허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바눈키를 수집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종료하고 다시 실험을 키고, 일단 실험이 다안 끝난 거는 여기 로그 파일이 원래 다 떠야 되는데 지금 CSV 파일 안 나오고 로그만 뜨는 거 봐가지고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아까 문제가 발생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맥북에서 실험 진행할 때이 IO 허브로 반응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인풋 쪽에서 IO 허브 말고 사이코 툴박스로 바꾸면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문제 생기는 게. 그 다음에 실험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연습으로 해보는 거니까 스크린 쪽에서 매저 프레임 레이트를 구제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삭제,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스타트 눌러 볼게요. 그래서 그 아까 아마 저 애플 persistent ignore state 이거 뜨면서 키보드 반응 눌렀을 때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은 다시 사이코 파일을 툴박스 바꿨으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IO 허브보단 뭔가 사이코 툴박스가 좀더 반응하는데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맥에서는, 윈도우에서는 크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맥에서만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설명했고, 그다음에 픽세이션 보여주면 되겠죠. 픽세이션을 보여줄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짧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3초, 300ms만 보여줄 거고요. fix.txt. 그다음에 블랙, 색상은 블랙으로 하고, 색상 글자 크기는 0.8 정도로 할게요. 크게 좀볼수 있게끔 0.8 정도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랜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듀레이션 쪽에서 내가 그 픽세이션의 구간을 시행마다 좀막 랜덤하게 하고 싶다면은 뭐 랜드 인트 해서 뭐 내가 100, 어떻게 할까, 한 200ms부터 300ms, 350까지 랜덤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25에서 3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누기 해서, 나누기 10을 하면,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럼 2.5 아니면은 0.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더 나는 구간을 지정해서 2.5초, 아니 그러니까 250ms, 300ms, 350ms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랜드 초이스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뭐 0.25, 0.30, 0.35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연구자의 편리성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픽세이션까지 했고, 그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픽세이션까지 돌아가는지. 여기서 나왔고 스페이스만 누르고 나서 사라지는 거 확인했어요. 딱히 에러창 안 뜨고 끝나는 걸로 봐서 이 텍스트 쪽에 듀레이션을 랜더 초이스로 하는 것도 크게 이상 없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다 하면은 이 코드 써가지고 거기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뭐 trial fix time duration 이렇게 fix duration은 rand choice 아까 했던 거 0.25, 0.3, 0.35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여기서 fix duration을 저장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저장하는 거를 쓰는 건 add data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코드를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실험이 모든 데이터가 다 지정되는 파이썬 코드 들어가서 add data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데이터 값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참고해가지고 begin routine에 this exp duration fixed duration이라는 변수 이름 설정해주고 fixed duration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실험이 앞으로 돌아갈 때마다 추가가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루틴 끝날 때 값을 추가해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실험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아마 실험 끝나고 나온 그 CSV 파일에 그 픽세이션 듀레이션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픽세이션이 몇초 지속됐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디 한번 데이터 쪽에서 막 만들어진 파일 다음에 CSV 파일 눌러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fixed duration이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이 된게 보이네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이 trial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극 유형들을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극 유형이 이제 타겟, 얘가 이제 빨간색이 타겟이 되겠죠? 나머지 건 이제 타겟 시간 관련 없는 뭐 필러가 될 거고 이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그 루프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루프와 관련해 가지고 리스트를 짜야 된다라고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걸 짜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 보면은 제가 타입 자극의 조건을 만들어줘서 자극의 조건은 타겟이 있고 타겟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필러 3, 필러 4, 필러 5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스팀 컬러가 되겠죠. 컬러 설정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답 여부 정답 키를 또 설정을 해줘야겠죠. 정답은 CRESP라고 Correct Response의 줄임말로 해가지고 타겟의 Correct Response는 F 나머진 J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이제 이 컬러가 중요한데 이제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파이에서 편하게 하는 거는 이제 RGB 색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여기서 RGB 색을 표시해 주려나? 여기서 찝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면 얘는 RGB가 176, 130, 36, 24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컬러 그게 있어요. 사이코파이 컬러. 하면 컬러 스페이스가 쭉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색상을 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전 이걸 보고 할게요. 그냥 내가 대충 빨간색은 파이어브릭이면은 이게 대문자까지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파이어 브릭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더 사각형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트라이얼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스티뮬라이 가서 이제 폴리곤으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렉탱글로 하면 되고, 얘는 몇 초로 보여줄까요? 한 500ms만 보여줘. 0.5초로 하고, 그다음에 스팀이라고 하자. 다음에 크긴 0.1, 0.1로 해주죠. 정사각형. 어피어런스 쪽에서 이제 제가 파이어 브릭 설정해주고, 보더 컬러는 이게 그냥 보더 컬러도 동일하게 해주죠. 보더 컬러도 파이어 브릭으로.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이제 얘가 돌아가면은 저걸로 그냥 소문자로 하면 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파이어 브릭을 잘 나오는지 봅시다. 자극 시작했고 스페이스만 누르고 잘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냥 소문자로 해도 되나 봅니다. 그러면은 컬러가 파이어 브릭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거 이제 파란색 계열 쪽으로 쭉 골라보죠. 다저 블루랑 대문자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딥 블루 스카이, 다음에 로얄 블루, 실 블루, 미디엄 블루 이렇게 하죠. 진짜 내가 색상 통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있는 이 RGB 값을 뽑아가지고 이제 파이에서 어피어런스 쪽에서 이쪽에다가 좌표 값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88비트 RGB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처럼 그냥 러프하게 할 거면은 이렇게 색상 설정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 대문자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서 난감하긴 한데, 만약에 대문자가 들어가서 또 실험이 돌아간다면은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어 브릭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보니까. 대문자였으니까 대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로 했을 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넣고 스페이스만 누르는데 잘 보이네, 대문자로 해도.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해주고, 제가 트라이얼 리스트로 만들어 보죠. 만들어주고 이제 더 루프 설정해주면 되겠죠? 픽세이션, 피드백까지 루프 설정해주고, 시행 반복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니까 6, 짧게 두 번만 반복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6 넘리핏은 2로 설정해주면 되고, 컨디션 파일에 아까 만들어진 트라이얼 리스트를 올려주면은 이제 타입, 스팀, 컬러, CRSP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읽어가지고 처음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키보드도 추가해줘야겠죠? 스팀, RSP라고 만들어줄 거고요. 듀레이션은 빨리빨리 하라고 하죠. 1초 정도만 듀레이션을 하고, 읽을 수 있는 키는 F나 J만 읽을 수 있게끔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쪽에서 store correct 클릭해서 이제 CRESP 값을 읽어서 하도록 하고, store는 첫 번째 누른 키만 입력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누르는 건 수정, 그건 틀린 걸로 기록하게 해야 되니까.
스팀으로 돌아가서 다시 색상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파이어브릭을 이제 저는 스팀 컬러, 스팀 컬러로 설정해 주면 되고, 보더 컬러도 스팀 컬러, 그 다음에 컨스턴트 말고 메쉬 모드 달라지니까 셋 에브리 리핏으로 다 바꿔주면 될 겁니다. 설정해 주고 오케이 누르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험을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실험 시작했고 스페이스바 파란색 나오고 하늘색 나오고 이제 이렇게 두번 누르고 제가 지금 키보드를 다안 누르고 있긴 한데 잠깐 키보드 눌렀을 때 조금 실험이 더 빨리 들어간 느낌이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팀 리스폰스에서 이제 False End of Routine이 체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트라이얼 루틴이 빨리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체크 풀어주면은 자동적으로 2초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틴 세팅에서 얘를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2초 정도로 이 루틴의 기간을 좀 늘려주도록 하죠. 조금 숨을 돌리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누르면 될 거고, 일단 이전에 실험 눌렀던 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버튼을 안 누른 게좀 많다 보니까, 보면은 스팀 리스폰스 쪽에서 틀린 게 많이 있죠. 논논논논논 나오는 건다 0으로 기록이 돼요.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할 건데, 피드백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피드백 같은 경우 코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 때, 네, 어떻게 일단은 버튼 안 누른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려고 안내문을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if steam rsp keys 여기 지금 있는 keys 값이 얘가 none이면은 값이 안 눌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얘가 이게 캐릭터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문자로 들어가는지 나중에 좀 판단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안 눌렸으면은 버튼을 2초 내로 버튼을 빨리 눌러주세요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ELIFE. 만약에 버튼 눌렀어요. 버튼 눌렀는데, 네. Team Response Correct가 1이면은 정답입니다. bb메시지라고 변수 이름을 지정해주죠. 정답입니다. 그대로 누르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경우 다 틀린 경우에는 잘못 눌렀습니다. 빨간색은 빨간 계열은 F키를 파란 계열은 F를 파란 계열은 J를 눌러주세요. 근데 잘못 눌렀습니다. 다음에 약간 좀 엔터키를 눌러서 여유를 주도록 하죠. 아마 얘는 따옴표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피드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DB코드하고 점을 주고 다음에 텍스트 눌러서 피비 메시지는 1초 동안 보여주도록 하죠. 피비 메시지 예, 메시지 아까 설정해 놓은 변수의 이름과 컴포넌트 이름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을 해주려고 이름 바꿔줬고요. 색상은 블랙으로 하고 나눔 스퀘어를 쓰겠습니다.
색은 0.7 정도로, 크기는 0.7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돌릴 건데, 제가 첫 번째 시행되는 버튼 안 누르고, 다른 시행부터는 버튼을 눌러 볼게요. 시작했고, 버튼 처음 안 눌러 볼게요. 안 누를 테니까, 버튼 빨리 눌러달라고 바뀌었죠? 그다음에 J 눌렀고, 이제 눌렀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J 눌렀을 땐, M 눌렀다라고 하고, J 누르면은, 정답이고. J. 이번에 F 눌러볼게요. F 눌렀을 땐 잘못 눌렀다고 피드백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크게 픽세이션, 트라이얼, 피드백 이렇게 크게 실험이 잘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실험 다 끝났을 때는 뭐 실험 다 끝났습니다. 실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실험자가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한 5초 정도 두고. 실험자랑 대면 실험인 경우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온라인 실험인 경우에는 실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과 파일이 저장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실험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에리얼 데이터 코어클랜은 이제 블랙으로 해주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크게 되게 심플하게 짤수 있는 실험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 실험할 때는 이렇게 바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연습하는 부분도 넣어야 될 거고, 또더 복잡해지겠죠. 실험이 이것보다 단순한 실험이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다루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